구독, 좋아요 누를 때까지. 우리 두 분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신충 어떻습니까? 사실 개인 취향이고 자기만의 개성이어서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예. 과하게 표현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조금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좀 나쁜 것 같기는 위협적으로 일부러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나 근데 하시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사람만 좋다면 타투 하더라도 뭐 만나는데 전혀 그렇죠. 무리는 없다? 네 별로 아무 생각 없는데 내 남자친구만 아니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남자분한테 야 너 여자친구 뭐 치마 짧게 입은 거 어때? 안 되지. 그럼 남들이 입은 거 그건 보기 좋지. 뭐 이런 이게 그거 팔에 막 용 있고 붙여 있고 그런 거는 아까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 때 엄마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저도 하고 싶은 타투가 하나 있긴 해요. 어떤 거 혹시? 그러니까 기증. 맞아요. 그걸 이제 몸에 새겨두면 예. 그 증이 없어도 제가 만약에 뭐 사고를 당해서 뇌사 판정을 받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몸에 새겨진 타투를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제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네. 몰랐어요. 진짜 몸에 되게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나 좀 뭐 다름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싫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제 문신충이어서 예. 좀 안 좋게 이별하셨나 봐요. 네. 바람 폈어요. 아, 걔가 약간 문신충들은 여자도 좀 많을 것 같고 좀 여자 관계가 좀 해플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 느낌. 아, 네네. 저는 예쁘게 작게 한 건 좋은데 너무 과한 건 별로인 것 같아요. 크고 약간 이런... 저는 하고 싶어요. 아, 본인 하고 싶지만 한 사람은 싫다. 네, 제 내로남불 쩔어가지고. 네. 나는 되지만 넌 안 돼. 네, 옆구리 하고 싶어요. 아, 제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제 짧은 상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다 보니 저는 골반, 약간 팬티라인 위? 비키니 입었을 때 보여요. 아, 문신충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막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본인의 말은 좀 너무 과하다.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막 얼굴에 막 머리에도 막 하고. 얼굴에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쪽 팔에 다 했다. 요 정도는. 아, 뭐 각자 개성이니까 상관없어. 우리 신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올드스쿨이나 약간 패셔너블한 타투 종류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레즈미는 안 좋아해 가지고. 잠깐만요. 방금 말씀. 이레즈미라고 하면은 그 일본 그 깡패분들이 하시는 야쿠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아서. 몸이 좋아도 별론가요? 몸이 좋든 아니든 그냥 조금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박혀버려서 예. 완전 팔에 막 뱀 새기고 용 새기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미꾸라지는 어떤가요? 네. 뱀 용은 좀 과하니까 미꾸라지 뭐 피뱀이 이건 어떤가요? 미꾸라지 이만한 거. 미꾸라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 어떤 모양이고 어떤 쪽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나요 혹시? 제가 성당을 다녀서 십자가는 네.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십자가네요. 처음으로 받은 타투. 십자가. 요거는? 비슷한 애기천사. 애기천사? 애기천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의미 없어요. 그냥 예뻐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약간 좀 별로인? 적당히 예쁘면 상관없어요. 문신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너무 과하면 싫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좋습니다. 아, 네. 조금은 하고 싶어요. 약간 살짝 약간 요런데.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길래 그냥 여기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길래 이분이 하셨나라고 지금. 팔 전체에 이렇게 딱 덮여주면 약간 무서울 것 같아. 아니, 뭐 이빨에다가? 이빨에 타투 있으면 이렇게 앞니에 피카츄 있고 하잖아요. 어금니에. 그러지 포켓몬 있고. 어떠신가요? 전 좀 싫어요. 저도 싫어요. 너무 몸에다가 하는 게 좀 별로예요. 군데군데 작게는 괜찮은데 너무 네. 막 팔에다가 전체에다 이런 건. 몸이 또 되게 좋으면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아까는 싫다면서 잠깐만요. 아까는 싫다면서. 타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작게는 몰라도 너무 크게는 별로예요. 네,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도? 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거의 많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10명 전에는 아마 3명. 그럼 한국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남자친구 하면은 저 그냥 싫어요. 제가 안 보이는 부위 하면은 괜찮아요. 좋아요. 타투한 남자는 상관없다, 괜찮다는 말씀을? 네. 뭐 술집이나 어디나 이렇게 뭔가 합석이 좀 들어오는 그런 경우라던가 혹시?
캐릭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아, 본인 때문에.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친구가 아니요 할 법도 하거든요. 가만히 계시네요, 친구분께서. 뭐 거의 뭐 반 긍정 느낌으로. 방금 우리 친구분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죠. 그럼 만약에 헌팅이 들어온다면 그 다 온전히 나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니요. 헌팅 들어와도 혼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 술집에서 혼자 춤추고 노래를. 네. 술집에서 되게 약간 좀 싫은 남자가 왔을 때는 저기 안녕하세요 바로 일어나서 춤추고 바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저 테이블 안 가야겠다. 저거 좀 이상한 애들이다 하면서. 그렇죠. 한강에서 미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제 얼굴이 웃긴 건가요, 실례지만?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서 자꾸 웃음을 자아내시거든요. 그냥 사진 찍으러 밥 먹으려고. 아, 사진 찍고 샵 한강, 샵 날씨 맑음, 샵 여유 이런 거 하시려고. 그렇죠. 오늘 일단 의상 자체가 약간 그 널스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늘 의상이 되게 하얀색으로 저는 멀리서 보고 백설기인 줄 알았어요.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본인의 의상 컨셉 한번. 벚꽃의 대명사랄까요? 아, 벚꽃의 대명사. 아, 오늘 약간 머리에 있는 끈과 이제 또 의상을 같이 약간 해서 플라워. 꽃이에요. 아, 꽃인가요? 공주. 아, 공주. 정말 두 분 다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축하 기념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친구분 생일빵은 언제 하나요, 혹시? 생일빵은 일단 케이크 오면 바로 진행할 예정이어가지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때려도 괜찮나요? 그럼요,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웰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 마련해주시면 제가 또 생일빵으로 특별히 한번. 이야, 루이비통이 친구분 생일로. 나이가 실례지만 저희는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해주자 해서 이렇게 좀 생일 때는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해서 축하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2살에 루이비통 카드 홀더 정도면 한 30 되면 자동차가 안 돼. 제가 봤을 때 외제차라던가. 남자친구가 실례지만? 아, 그런 거 안 키웁니다. 아, 안 키우나요? 혹시 본인만 안 키우나요? 남들도 본인을 안 키운 건가요? 아마. 혹시 한국 남자는 만나본 적 혹시? 네, 있어요. 우리 옆에 분은? 아직 한국 남자는 만나본 적은 없으시고. 연애라던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그거 뭐 데이트 할 때도 이번에 그 밥값은 내가 주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영화 보면은 그러면 오빠가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중국 남자들은 그냥 뭐 다 사줄게. 역시 여러분들 그 대륙의 클래스 자체가 확실히. 저는 러블리. 되게 조곤조곤하게 이런 친구들이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약간 지금 상의 색깔만 보면 되게 그 풀무원 직원 같기도 하고. 예. 녹즙기 바로 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지금. 그렇죠. 컬러가